Times. 네, 마에스트로 암이 달린 SG입니다. 네, 포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마에스트로네. 네, 암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마에스트로 브릿지에 그로버 튜너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그로버가 참 뭐 이렇게 뭐랄까 대나무에 호박 달린 것 같이 툭 튀어나오게. 네, 정말 툭 튀어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아예 모델명 자체에 마에스트로 앤 그로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스텀샵 1964 SG 스탠다드 리이슈 위드 마이스트로 앤 그로버스가 풀네임이고요. 네, 605만 7천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스트로는 저희가 이제 가끔 나오면 뭐 특수 스펙으로 늘 매력적인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점이 되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그 줄갈기나 뭐 튜닝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멋있다고 무턱대고 선택하지 마시고 뭐 비브롤라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사이드암 뭐 이런 것들 다 조심해서 네,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희한한 스펙들 많았죠. 네. 네. 멋있는 건 당연해요. 멋있는 건 멋있는데 패션의 완성은 뭐 넥타이에서 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좋긴 좋은데 네, 근데 뭐 늘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네. 돼요. 그래도 빅스비보다 튜닝 안정성은 그래도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해. 네. 뭐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이스트로가 아주 강렬하게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자, 1964 SG 스탠다드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605만 7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3.37kg, 두께는 34+2mm입니다. 네,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 원피스 솔리드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가 바디에 사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넥에 오센틱 63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그로브 헤드 머신의 너트는 나일론이고요. 너트 너비는 42.85mm, 인디안 로즈우드의 네, 스케일은 629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이 2버커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2버커는 좀 공식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게 없어갖고 저희가 그냥 구글링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와일드우드라는 회사에서 네. 이제 ES-335 픽업을 PAF 소리 나게 좀 바꿨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네. 커스텀 버커보다 좀 덜 감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덜 감은 건 아니고 그냥 A3 마그넷이 좀 약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오피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보는 조금 취합해서 알려드리지만 이게 조금 완전히 검증된 정보가 네. 아니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 브릿지는 ABL1에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예전에 했던 거 잠깐만 찾아보고 갈게요. 네. 2019년도에 했던 모델들을 찾아봤는데 커스텀샵 히스토릭 6일 SG 스탠다드 이게 500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보여준 것 외에도 많은 매력이 있다. 지금 보여준 게 다일걸요? 한줄평 뭐야? 8.5, 8.0. 네, 그 다음에 SG 커스텀 리슈 VOS 모델 이게 814만 4천원 굉장히 비쌌네요. 그때 당시에도 의식주 중 의를 포기하세요. 저는 이제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이 엄청나서 네, 9.0, 8.0 뭐 강렬한 네, 그런 인상을 남기고 갔던 네, 그런 SG 모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했던 모델들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이제 프론트 픽업. 어우, 무거워. 야, 이렇게 와, 두꺼워서 이거 팬더 두 개 듣고 일로 오니까 진짜 뭐 두꺼움을 뭐 형언할 수가 없네요 진짜. 기타의 위력에 눌려서 얌전하게 치게 돼. 아, 네네. 픽업 힘을 잘 빼놨는데요. 치기 편하게 아주. 그렇군요. 힘을 빼서 이렇다니 이것도 충격적이네요. 네. 네. 아, 정말 두툼합니다. 오, 네. 진짜 이거.
마샬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앰프가 꽉 차니까 진짜 좋네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오. 이건 뭐 잘 어울리겠죠? 오, 예! 좋아, 좋아, 좋아. 뭐 S진 이러려고 치는 거죠. 신난다. 이게 뭐 베스트죠. 예. Yeah. 네, 마샬. 진짜 SG 이럴라고 치나 보다. 네. 아. 야, 진짜 꽉 차. 시원시원하네요, 진짜. 오, 시원해. SG가 개인은 기가 막혀요. 개인이야. 야. 개인을 안 넣고 팬던데 개인이 먹네. 야. 개인은 기가 막히네. 네, 극단적 개인주의네. 네. 한때 SG 유저로서 뭔가 가슴이 좀 벅차오르네요. 네. 저 밴드에 기타 한 대만 있으면 되겠다. 네. 네. 뭐 사이드 기타 있으면 더 방해만 되고. 그냥 혼자 원맨 밴드 하면 되겠네. 오우, 꽉 차요. 와, 셉니다. 자, 반주 먼저 들어볼게요. 자, 좀 듀얼리스트만 넣고.
개인 죽여주네요. 개인 중독. 좋습니다. 선생님 덕으로 한 줄 편 드릴게요. 개인 중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개인 중독. 네. 뭐 근데 진짜 SG 솔직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 네. SG 슈퍼 개인 이렇게 드릴게요. 네, 슈퍼 개인. 네. SG가 슈퍼 개인이. 네. 약자죠. 슈퍼 개인.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는 아니고요. 원래는 솔리드 기타입니다. 네. 솔리드 기타. 네. 정말 솔리드 기타가 뭐야? 정말 별거 개인이 낫지. 슈퍼 개인이 훨씬 낫지. 네. 뭐 솔리드 기타를. 그 기타가 그럼 딱딱하지 그러고 기타가 액체야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할로우 기타에 반대되는 개념의 솔리드 기타, 기타. 네. 꽉찬 기타. 꽉찬 기타. 그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할로우로만 나오다가 솔리드 기타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한 초창기에 붙었던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야 그 어이없는 네이밍은 이런데 예, 그때 당시 되게 의미 있는 네이밍이긴 했어요. 네. 어이없는 네이밍. 지금 네 그렇습니다. 속이 꽉 찬 기타 99.9. 예. 네. 야 진짜 사운드도 꽉 차네요. 아, 꽉 찼어요. 자세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15, 디자인 16, 총점 79점, 오호. 평균점 저는 80입니다. 야. 네, 이게 보면은 편의성 같은 게 기본적인 뭐 활용도나 이런 쪽에서는 좀 장르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연주감 자체가 되게 편하고 가볍고 그리고 이런 뭐 아밍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시스템인지요. 사실 이건 뭐 여러분들을 편하게 할지 괴롭게 할지는 그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셔야 뭐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것도 있는 걸 편의성으로 치자면 네, 16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정도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점수 80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가격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1959 스탠다드 리이슈 868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제일 비싼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은 925만원짜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깁슨 커스텀샵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